최근 교육계가 자율형 사립고, 일명 자사고 재지정 취소 논란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오늘부터 전국 단위 자사고들의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자사고와 교육청, 교육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자사고 논란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공교육 붕괴와 일반고 황폐화는 날로 가속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무너진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진행되어 왔던 시도들이 최근 잇따라 성과를 맺고 있다고 해서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삼각산 고등학교. 이곳은 2011년에 서울시 혁신학교로 지정됐다. 교실에선 3학년 수험생들을 위한 수시 면접 대비 수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곳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과학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영화 중에서 토마스 비비안 박사와 이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동희. 동희에게 몇 달 후면 삼각산 고등학교를 떠나는 소감을 물었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졸업하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좋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다니던 거랑 달리 되게 선생님들도 착하시고 일단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이렇게 학생들의 학업을 요구하기보다는 활동이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기주도적으로 뭔가 스스로 진행시키고 그럴 수 있는 거를 강조해 주는 곳이어서 저는 솔직히 졸업하고 싶지 않아요. 학생들이 졸업을 아쉬워한다는 삼각산 고등학교. 이곳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 뭔가를 만들고 있는 학생들. 미술 시간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리 시간이다. 네 명씩 모둠 형태로 둘러앉은 학생들이 종이를 접어 지도의 산맥을 만들고 있다. 고등학교라기보단 초등학교 같은 수업 방식. 왜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일까? 우리 삶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많거든요, 지리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해야 이제 원리를 좀 체득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하고 나면 한 수업을 3시간 하고 나면 한 2시간, 1시간 정도는 제가 문제풀이를 이제 해주거든요, 수능 중심으로. 실제로 지리 수업 시간에는 아무도 잠을 자지 않는다.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 때문이다. 중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그냥 수업만 하는 식으로 수업했는데 선생님들은 모르는 거 있으면 막 질문을 시키시고 그러면서 수업을 좀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을 많이 잤어요? 네. 얼마나 잤었어요? 잠만 잤어요. 그 시각. 1학년 교실에선 생물 수업이 한창이다. 아이들의 수업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생물 선생님도 아이디어를 냈다. 모둠마다 구슬 묶음을 나눠주는 선생님. 이날 수업 주제는 RNA다. UCA. 세린! 아, 말랐어. 아. 저희 학교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그건데요. 저희 학교가 약간 유치원 같은 학교 같으면서도 대학교 같은 학교가 바로 그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처럼 선생님 챙겨주시고 활동하는 수업이 많고 근데 또 대학교처럼 풀어주시는 것도 많고 저희가 발표 수업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10번의 마지막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며 빈칸을 채워가는 아이들. 혼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진 않을까. 그럴 때도 많죠. 근데 그래도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고 또 나는 배우고 하는 게 있으니까 훨씬 더 제가 나중에 가서 혼자 공부한 것보다는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반 전체가 마치 게임이라도 하는 듯 아이들이 즐거워한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자거나 딴짓을 하는 아이는 한 명도 없다. 우리 학교 모토이기도 한데 이제 스스로 하는 학습을 좀 추구를 합니다. 근데 30명을 그냥 모아놓고 제가 강의를 하면 듣는 아이들만 듣고 나머지는 그냥 포기하고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조별로 하면 스스로 학습이 되기도 하고 서로가 모르는 내용을 알려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교사들이 공강 시간에 맞춰 한 자리에 모였다. 더 효율적인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한 의논이 진행된다. 삼각산고에선 흔한 모습이다. 학생들에 대한 얘기? 내 시간에는 얘가 되게 맨날 잔다. 근데 그 학생이 똑같은 영어 시간인데 다른 쌤 시간을 좀 되게 열심히 할 때도 있어요. 섭섭하지만 걔가 그럴 때도 있어요. 이러면서 왜 그럴까요? 이런 학생에 대한 정보 공유도 굉장히 많이 해요. 영어 수업 시간. 오늘은 문제를 내는 사람도 또 푸는 사람도 모두 학생이다. 교사들이 머리를 맞댄 끝에 나온 수업 방식. 문제풀이 과정 역시 출제자인 학생들이 직접 진행한다. 맨 밑에 it is also a day부터 이 문장부터 해석해 줄 사람. 그 날은 쏟는 날이래요. 바쁜 영혼들을 그리고 받아들이는 날이래요. 좋은 행운 같은 걸 받아들이는 날이래요. 내년에 올. 믿어지는 거지. 교사는 이 모든 과정을 뒤에서 지켜본다. 시행착오를 겪는 아이들. 여러 오답을 거쳐가는 과정 역시 배움이기에 교사는 그 과정을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이다. 믿어지는 거지 믿는 게 아니니까. 한국인들은 발표가 끝난 뒤에야 교사가 보충 설명을 한다. 일방적인 정답 풀이보다 아이들 스스로 답을 찾는 방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영어도 못하고서 어떻게 그런 시험 문제를 만들 수 있어? 뭐 그냥 공부를 하는 거죠. 그냥 미리 그 예습을 해서 그 학생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선생님한테 미리 검사 사전에 미리 검사를 맡기도 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여기는 이 문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면 된다라고 그 수업 전에 피드백을 미리 주셔서 그 학생들한테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해야 하니까 선생님이 미리 알려주세요. 네. 어찌 보면 더딜 수도 있는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희는 그러니까 수업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교사가 완성된 지식을 그냥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또는 학생 학생이 함께 지식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공부가 수업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한다. 학생들은 작은 공부 모임을 자발적으로 만든다. 이런 모임을 두레라고 부른다. 삼각산고에는 선생님들이 다 파악하지 못할 만큼 많은 숫자의 크고 작은 두레들이 운영되고 있다. 커피 여집 팝이라는 공식 있어? 어? 저 공식 있어? 뭐? 뭐가? 아, 저거 알 교집 커피 여집. 저거 찾아봐. 교실 찾아봐. 교실. 다양한 성적의 아이들이 뒤섞여 운영되는 두레. 이런 방식은 성적 하위 학생뿐 아니라 성적 상위 학생에게도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만들어낸다. 둘의 장점이지 않냐, 되게? 도움을 받는 사람도 모르는 걸 새로 알게 돼서 좋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자기가 아는 거를 다시 한번 친구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정리를 하면서 다시 머리에 익히는 거여서 그건 다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이들이 기다리던 점심시간. 다들 점심을 먹느라 정신이 없는데. 점심시간을 쪼개 두레를 운영하는 학생들도 있다. 교과 공부를 위해서뿐 아니라 관심 분야에 관한 공부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좌전을 하는데 후코 진자를 보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조직된 것이 두레인 만큼 그 효과는 클 수밖에 없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했던 두레 활동이 대입에 큰 도움이 됐다는 졸업생들 역시 한두 명이 아니다. 삼각산고 1회 졸업생인 인주도 수학 두레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한다. 제가 눈술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우리가 고대 논술이 또 특히 인문계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수리 논술까지 같이 봐서 아마 그냥 제가
애들이랑 같이 수학 공부하고 이랬었던 그 수학 능력? 그런 걸로 여기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삼각산 고등학교에 2011년 6월부터 2013년 10월까지의 모의고사 성적 변화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그 결과가 2014년 입시 성적에 반영돼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학부모들 중에는 신설학교의 혁신학교인 삼각산 고등학교가 대학 입시에 불리할까 봐 걱정했다는 이들이 많았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 학교를 한 게 아니라 주변에 좀 유명하다는 학교를 썼는데 거기서 안 돼가지고 근거리로 여기 배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뭐 우려하는 일은 그렇게 없는 것 같고 특히 학교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특히 지금 현재 담임선생님도 자기가 여태까지 만났던 선생님 중에 제일 좋다 그러고 반 친구들도 제일 좋다 그러고 뭐 학교 가고 싶다, 학교 가고 싶다, 방학 동안에 뭐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그래도 불안하진 않았을까? 그렇게 솔직히 걱정은 조금 되는데 애가 좀 편해해요. 애가 편해해요. 걱정되는 거 없지는 않아요. 삼각산 고등학교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수업이 운영되고 있다. 바로 1인 1 프로젝트 수업이다.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관심 있는 주제를 골라 스스로 조사하고 분석해 그 결과를 대회에서 발표하는 것이다. 평소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은 음악과 관련한 주제를 선정해 자신의 관심 분야를 더 공부하거나 생활 속에서 궁금해하던 문제를 주제로 잡아 그것을 조사해보기도 한다. 일단 저희 학교 학생들이 여기 다 비슷하게 저희 단지 근처에 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학교 오면서 생각하는 게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떤 길로 오는 게 가장 빠를까 이렇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뭐 신호등 네. 몇 초 동안 켜지는지 이런 것도 재보고 어디가 빠른지 루트를 세 개로 정해서 실험을 저희가 했었어요, 저번 주에. 이 학생들의 연구 주제는 자신들의 등교길이다. 얼마나 차이가 났어요? 제일 빠른 길하고 제일 늦은 길. 한 1, 20초 차이밖에 안 나긴 하는데 20초, 20초. 또 막 신호등이 걸리고 안 걸리고 이런 게 되게 커서 근데 막 3, 40초로도 종이 치고 안 치고가 갈리니까 아니 한 1, 2분 좀 빨리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말은 쉬운데 애들이 막상 또 학생들은 자신들이 한 연구 결과에 대한 친구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아주 짧은 시간 때문에 지각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가장 빠른 길이 수치로 제시가 된다면 그 정보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라고 마지막 문항에 물어봤을 때 여기에서는 90%의 학생들이 자기는 이 정보를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여러 가지 연구 주제에 대해 다양한 모습으로 몰입하는 아이들. 이런 특별한 수업은 왜 하는 것일까? 1인 1 프로젝트라는 것은 어떤 모든 학생이 자신의 꿈, 자신의 호기심, 자신의 진로 이런 것들에 맞추어서 스스로 과제를 설정해보고 답을 스스로 찾아간다는데 최우선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입시에서 대학에서 의미 있게 뭐 보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스스로 해간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가 설정하는 것은 정말 우리 미래 사회가 필요하는 역량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뿌려진 호기심은 계속해서 자라난다. 학생들은 스스로 연구 발명 동아리를 만들었다. 이 남아프리카의 레스토라는 그 국가가 있었는데 그 국가가 그 겨울철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패딩이나 이런 속 재료들, 오리털이 비싸다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런 겉옷을 못 입지 않을까. 그래서 현지에서 제작 가능한 그런 겉옷을 만들고자 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옥수수 패딩은 정말로 따뜻할까? 학생들의 모습은 잠옷 진지하다. 밖에서 보면 되게 애들이 교복
옷도 막 자유롭고 화장도 하고 막 머리도 자유롭고 이러니까 되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기도 하는데 밖에서랑 전혀 다르다는 걸. 다이나믹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에너지가 밖에서 보면 그냥 정신없고 혼란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안에서는 그게 그냥 힘으로써 작용하고 있다는 거. 역동적으로. 그러니까 학교가 뭔가 숨 쉬고 있다는 느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못 느꼈어요. 그런 거. 학생 규정이 지난달에 새로 부임한 교장 선생님도 학교에 대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학교의 교사들이야말로 공교육의 한 부분을 지금까지 해오지 못한 그런 그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혁신학교는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9년 처음 도입했습니다. 당시 경기도 지역에 13개였던 혁신학교는 도입 5년째인 올해 전국 580여 곳 가까이를 운영 중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로 당선된 진보교육감들 대부분이 자사고 폐지와 함께 혁신학교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어 혁신학교의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울형 혁신학교 중 성공적 모델로 평가되는 또 한 학교를 찾았습니다. 서울 암사동의 한 혁신학교. 오늘은 1년에 한 번 학교의 교칙을 논의하는 날이다. 3주체 협약이란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다 함께 모여 각자가 지켜야 할 생활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무대 위의 대표들뿐만 아니라 객석의 누구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 가장 크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교복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사복 입겠다고 하면은 또 티셔츠 사줘야 되고 바지 사야 되고 맞는 운동화 사야 되고 이건 사실 너무 경제적으로도 엄마들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도 지켜야 되나요? 교복을 자주 입어달라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당부. 하지만 학생들의 생각은 달랐다. 학생들은 일단 학생들은 교복보다는 사복이 더 편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을 해요 다. 근데 학생이 중요한 거 아니면 주변의 시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하복은 솔직히 좀 불편해요 많이. 그 왜 블라우스가 조금 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동복은 가급적이면 입고 다니려고 하는데 하복은 좀 입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매년 3주체 협약을 통해 정해지는 새로운 교칙들은 학교 곳곳에 게시되고 그 형태나 방식 역시 학생들 각자의 개성에 맞게 다양하게 표현된다. 일방적으로 교사가 정하거나 또 뭐 교육청이 정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같이 협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이제 그렇게 이루어 나가면 아무래도 내가 만든 제도고 내가 만든 규칙이니까 아무래도 자발성이 따르게 되겠죠. 선사고의 등교 시간. 학생들이 자유로운 복장으로 학교를 향한다. 자율복장인 만큼 교문 앞을 지키는 학생부 선생님도 없다. 영교시, 창의적 체험활동인 이른바 창체 시간이다. 오늘은 조만간 떠날 테마여행에서 함께 즐길 프로그램을 정하는 중이다. 대개싸움 찬성 의견을 먼저 발표해 주세요. 대개싸움을 할 거면 우선 룰을 정해서 하든지 그렇게 우선 정확하게 뭘 정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베개싸움에 대한 아이들의 분위기는 더없이 진지하다. 교실 안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두 명의 선생님. 선사고는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반을 나누어 운영하는 작은 학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작은 학급제에서 한 반에 이제 30명이 있는데 각각의 담임이 있어요. 한 반마다 15명을 좀 케어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다 내 눈 안에 이제 포착이 된다는 거죠. 아 얘는 오늘 기분이 좀 언짢구나. 표정을 좀 보니까 이 아이는 되게 오늘 기분이 좋네. 이제는 학생들을 보기만 해도 속마음이 읽힌다는 교사들. 학생들 역시 선생님과 함께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눈빛만으로 통하는 사제지간.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처음에 왔는데 눈에 띄죠. 그러니까 쟤는 머리 색깔 좀 봐. 쟤 치마 좀 봐. 처음에 그런 것만 보였어요. 그걸 말을 하지 않으려고 막 하니까 참을 인자 세계를 막 써야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와서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자기 얘기를 시작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보면 머리 색깔보다는 아 제가 엄마랑 사이가 좀 안 좋다 그랬지, 아 제가 요즘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 있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요즘은 잘 안 보여요. 아이들의 그런 외모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모둠일기를 쓰도록 한다는 김종범 선생님. 그는 손글씨로 일일이 댓글을 달아준다. 학교에서 제일 뿌듯할 때가 모둠일기 이제 세 모둠인데 세 개가 다 들어올 때 그때가 제일 뿌듯하거든요. 이제 아이들을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비는 시간을 이용해서 댓글을 좀 달아주고 있어요. 모둠 안에서 순서대로 돌아가며 써오는 일기. 아이들이 써온 일기에 부모님과 선생님의 댓글이 더해졌을 때 비로소 모둠일기의 의미가 완성된다. 제 내용은 아주 단순 명료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든든한 후원자다. 마음으로 지켜줄 테니까 언제든지 그런 마음이 들 때 나한테 이야기 표현하고 얘기해라. 뭐 다 그런 거죠. 초등학교에서나 해본 일기 숙제. 하지만 일기를 이용한 선생님, 부모님과의 소통은 아이들에게도 큰 울림을 남긴다. 선생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잘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걸로 글로 대화를 하는 거와 이제 또 엄마의 댓글을 또 써주거든요. 솔직히 이 나이 때 애들은 부모님하고 대화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일기로 대화를 하니까 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모르던 거를 더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애들이 3, 4월에는 저희들 품으로 오지 않아요. 교사는 나한테 어떤 제재를 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나에게 친구이자 어떻게 보면은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희는 그런 걸 해낸 것 같아요. 3개월이 지나면서 저희 품 안으로 애들이 와요. 선사고 교사들을 애태우게 했던 아이가 있다. 바로 선사고 일기 김민지 양이다. 졸업 후 취업을 선택했던 민지는 현재 연예기획사의 새내기 매니저로 당당히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다. 민지는 꿈꾸던 일을 할 수 있게 돼 행복하다고 한다. 얼마나 돼요?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어떤 점들이 재밌으세요? 워낙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일어나는 사건들이 너무 그냥 다 재밌는 것 같아요. 선사고등학교에 입학할 당시만 해도 학교 생활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민지. 중학교 때부터 방황을 시작한 그녀에게 학교는 늘 자신을 억압하고 배제하는 공간일 뿐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이러진 않죠. 중학교는 정말 제가 사람이 아니었죠. 왜? 학교에 적응도 못했었고요. 애들이랑 이제 그냥 놀러 가는 게 학교였던 정말 그냥 문제아였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중학교만 졸업해주면 정말 고맙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중학교 때는 하지만 선사고 교사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에 닫혀있던 민지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지야, 그거는 나쁜 행동인 걸 너가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겠지? 이러면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하게 되기까지의 그런 저도 몰랐었던 그런 습관들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 그렇구나. 아 이분들이 다 날 생각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학교에 나와야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고1 후반부터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이 차츰 안정을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랑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저도 제 성격 자체가 많이 바뀌었고 제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이제 어머니와의 이런 정을 느꼈고 근데 그게 다 선사고 덕분인 것 같은 거예요. 만약 제가 선사고로 가지 않았다면 그럼 저는 고등학교도 아마 졸업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사고의 오후가 시작됐다. 이곳에선 대부분의 수업이 강의식이 아닌 모둠별 토론 수업으로 진행된다. 아이들은 서로 물어보고 가르쳐주면서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간다. 여기서 교사는 일방적인 배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다. 학교는 작은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교실도 작은 사회고 교실 안에서 사실은 교사 한 명과 나머지의 구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집단으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서로 가르치는 거, 배우는 거 듣고 협력을 해나가는데 저는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그때예요. 그러니까 진짜 못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있다가 서로 막 잘난 척하고 가르쳐주다가 알았어 내가 배워올게 그리고 가서 잘하는 아이에게 배워서 다시 와서 그 아이가 가르쳐주는 배움이 일어날 때 굉장히 마음이 좀 뿌듯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학생들 역시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가는 효과를 체감한다고 한다. 제가 뭐 애들 가르치면서 저도 다시 한번 배운 거를 한번 다시 깨우쳐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선생한테 물어보기 좀 그런 거 수업 사소한 거요. 얘 좀 잘하는 애한테 물어보면 그냥 확실히 알 수 있어서 좋아요. 수업뿐 아니라 동아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둠 형태의 활동이 진행된다. 아이들은 모둠 활동을 통해 여러 친구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공부를 넘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했다. 선사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아무래도 뭐 모둠 수업 이런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시각이 확대가 된 거죠. 네. 아, 제 저렇게 맨날 엎드려 있는 애도 사실은 좀 그런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공부를 못한다 소리를 들어서 계속 좀 풀이 죽어 있었던 애일 뿐이지 걔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구나. 이렇게 지금 친구들을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질 수 있었고 또 사회를 보는 시선도 좀 넓어질 수가 있었어요. 때문에 이곳 아이들은 성적이나 경제력, 관심사에 상관없이 모두 친구가 된다. 애들 다 좋아해요. 다 돈독해요. 일단 무진이는요 매력적이고요. 맞아요. 재밌어요. 완전 귀여워요. 비속어를 쓰긴 하지만 너무나도 좋은 아이랍니다. 저이 친구가 그냥 서로 칭찬하기에 바쁜 아이들. 왜 마음에 들어요, 친구가? 이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예, 그 잘 어울리고 예, 그럴 수 있는 점에서 아주 마음에 드는 친구입니다. 지금은 체육을 잘해요. 체육을 잘해? 체육을 잘해서 구기대회나 저번에 뭐 운동회 할 때도 아주 도움이 됐어요, 우리가. 보기를 잘해. 네. 선사고엔 친구들과 함께한 모둠 수업 덕분에 성적이 놀랄 만큼 올랐다는 졸업생들이 적지 않았다. 선사고 일기인 태현이 역시 그런 아이들 중 하나다. 중학교 때 성적이 하위권이었다는 태현이 당시엔 공부가 괴로웠다고 한다. 그동안은 아무리 내가 들여다봐도 정말 모르겠어, 만약에 이 문제를. 그러면 그동안은 그냥 그러면서 끙끙 앓다가 그 과정이 되게 고통스러웠다면 우리 학교에서 막 하는 같이 애들이랑 상의해서 공부하고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부분을 친구가 안 해? 그럼 또 오기가 생기고 또 얘가 모르는 걸 내가 안 해? 그럼 막 좀 뭐랄까 자신감도 더 생기고 그러면서 서로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가 좀 재밌어지지 않았나. 스스로 배우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게 되자 성적은 단숨에 상위권으로 올라섰다. 태현이는 이것이 모둠 수업 덕분이라고 말한다.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책 딱 열어놓고 책만 보면서 공부했다면 이렇게 성적 향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1학년 때부터 막 활동,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팀플레이, 뭐 어떤 미션 그런 걸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공부가 어떤 책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재밌게 느껴졌어요. 태현이의 변화는 가까이에서 지켜본 가족들에게도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한다.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다니는 걸 지켜보면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아이도 굉장히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으나 저 역시 굉장히 그 아이가 학교 생활하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저런 학교라면 다시 한번 고등학교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어요. 선사고에는 태현이처럼 입학 전에 비해 향상된 성적으로 졸업한 아이들이 많다고 한다. 예. 한 저희 학교 뭐 일반 공립 고등학교가 그 사실 혁신학교를 하더라도 일반계 고등학교니까 그 입학생들의 성적은 사실은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처음 와가지고 3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또 입시 결과를 나중에 이래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신입생들의 어떤 성적에 비해 가지고 졸업생들의 성적은 아마 다른 어느 학교하고 비교해도 못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놀라운 성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공교육 살리기 방안을 논의한다는 부산의 한 설명회장을 찾았다. 시작 전부터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부산 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다. 이들이 설명회장을 찾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혁신학교 관련 내용 좀 더 알고 싶어가지고 우리 학교도 가능하면 혁신학교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현재서는 영어 첨담 교사인데 부산 혁신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 어떻게 부산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들으면 앞으로 제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또 아이들한테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런 게 궁금해서 설명해 드려왔습니다. 혁신학교가 없었던 부산. 내년에 10여 개의 혁신학교를 지정하겠다는 시교육청의 발표 직후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700명이 넘는 교사들이 참여했다. 전남은 2011년부터 전남의 혁신학교라고 하는 무지개 학교 사업을 혁신학교는 어떤 것을 하는 학교가 아니고 학교 교육을 혁신하려는 학교입니다. 교사들은 혁신학교를 통해 교육이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길 기대한다. 아이들이 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제 개편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산 지역의 학부모들도 혁신학교의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보다 즐겁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아이들이 존중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있는 교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잘 이유도 모르는데 야단을 맞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것은 이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제 존중되지 않고 얼마나 그냥 하나의 대상으로만 여겨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진짜. 뭐 60점 이하 이런 아이들은 머리를 다 깎게 만든 거예요, 학교에서. 올 스포츠 완전 소위 말한 빡빡 깎게 만들었는데 저는 그 소리 듣는 순간 너무 분노스러웠고 이게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성적을 이렇게 평가하고 아이들한테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넌 60점짜리, 넌 50점짜리 딱 표가 나는 거잖아요. 예, 등교할 때 즐겁게 등교하지 않는, 특히 저는 중학생이 되니까 선생님이 단속하죠. 머리, 치마 길이, 화장 했니 안 했니. 그래서 학교 등교하는 것부터 아이들은 긴장을 하고 등교를 하고 눈치를 보고 등교를 한다는 거지요. 시작부터 그런 학교 생활이 쭉 즐거울 수 있을까. 등교가 되게 즐거웠으면 좋겠다. 지난 6.4 지방선거 직후 당선된 신임 교육감들 중 상당수가 혁신학교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혁신학교의 수가 크게 증가할 추세다. 서울시 교육청 역시 혁신학교의 확대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든 학생들이 학교의 의미를 가지고 참여해서 수업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그게 혁신학교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일반 고대 혁신학교에 버금가는 그런 예산 지원을 해서 예, 모든 학교를 다 혁신학교처럼 만드는 게 사실 서울시 교육청의 어떤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혁신학교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낀다.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있다. 그 혁신학교의 수업 모형은 이제 토론식이잖아요. 서로 토론하고 못하는 아이들까지 다 이제 끌어올리고 그리고 근데 이제 굉장히 이상적이죠. 좋죠.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제 문제가 많죠. 그러려면 이제 학교의 학급에 인원수가 적어야 돼요. 뭐 15명 뭐 이 정도. 그럼 과연 15명을 운영할 수가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힘든 문제고 이제 당장 뭐 학년에 따라서 또 학기에 따라서 끝내야 되는 교육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 과정이 제대로 이제 이수하기 힘든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할 때 현재의 대학 입시하고 매치가 되겠는가? 이제 그런 문제죠. 현재 혁신학교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대학 입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혁신고등학교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혁신고등학교의 성과가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만큼 학부모들도 자신의 자녀를 혁신고등학교에 보내기는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아니 혁신학교면 다들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저는 아니요. 근데 의외로 두려움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교가 없다는 거 대해서. 중학교는 어떻게 해? 뭐 성적 떨어지면 어떻게 해? 나중에 어떻게 해? 그러니까 했던 것처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무늬만 혁신학교라는 소리를 듣는 곳도 있다. 혁신학교로 지정되고도 교사들의 연구 노력이나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게 혁신학교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비교적 많이 생긴다 그래서 저는 잘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그걸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철학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철학을 중심으로 학부모와 학생들과 연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전 작업 없이 혁신학교만 쭉 내세운다면 결국은 외피만 하기 혁신학교일 뿐이지 내실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 학교 약간 특수한 상황이라는 건 인정을 해야 되고 이거를 다 이렇게 이런 뭐 프로그램이나 뭐 교사들의 노력을 모든 일반고에 적용시키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은 제가 이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래도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다른 곳에 전파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보조 인력 일단 교사의 행정 업무라든가 이거 경감을 위한 보조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상담, 네 생활 상담에 관련된 그런 인력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1세기 중엽의 사관왕조로 통일되고 실제 혁신학교에서 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들은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 일부 혁신학교에서 나타난 성과는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교사들이 자발성을 느낄 때 학교에 헌신하게 된다는 거고 그 헌신이라는 게 사실은 초임 교사 시절에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교사로서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복원시켜주면 사실 성과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취재 과정에서 만난 교육 전문가들은 상명하달식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정책의 집행방식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교육의 본질이 대학 입시 경쟁에 의해 흐려져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의 공교육이 교육의 기본을 지키는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원하는 건 바로 아이들이 행복한 교실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행복해 할 수 있는 교육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뭘 하세요?